네, 주변에 친구와 가족이 있어도 고민 하나 해결할 데 없을 때 정말 이만큼이나 슬플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이분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보다도 더 가족같이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죠? 창원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뜨겁게, 그리고 가족처럼 상담해주는 차은우 대표입니다. 이제 그 5월에서 6월, 이제 분양시장이 이제 서서히 달궈지고요. 또 같이 겸해서 지방의 이제 지방선거, 이제 다시 또 달궈지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 고민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분양시장이 또 늘어나면서 과연 부동산 시장이 핫해질까요? 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이 그전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핫한 게 있지요. 분양 대행 업체의 자격과 무등록자냐 유자격자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유자격자,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을 한 건설 업체가 이제 현재는 이제 분양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법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눈감아준 부분을 이번 국토부에서 무자격자들의 분양 대행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 시장이 얼마나 뜨거워질지 궁금하고 있고요. 자, 이제 부동산 분양 시장 그리고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들 다뤄보면서 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윤원 대표와 또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제가 10월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일단 역삼 쪽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네. 신사역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신혼이다 보니까 초기 세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한 2억 8천 정도? 네. 지원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래서 조금 뭐 유망한 지역이나 지금 여기서 한 대출은 한 1억 5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까지 가져갈 계획이거든요. 아, 그럼 일단은 보유 네네. 자금이 한 2억 8천 정도 되시는데, 이 네네. 직장이 역삼역, 신사역 쪽이다 보니까 좀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네네. 나와 계시니까요. 이 부분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래도 우리 훌륭하신 분이네요. 나름 지금 현재 이렇게 결혼도 안 하신 분 2억 8천 정도면 상당히 많이 모았고요. 두 분이 많이 협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결혼하시고요. 집 네네. 걱정 없는 그러한 가이드가 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8천을 가지고 어느 대출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현금 2억 8천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땡빚을 내서라도 일단 내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내집 마련하고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보다도요. 내집 마련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라고 싶어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때는 신혼특공을 일단 전세를 좀 살다가 해야 되겠죠. 이거 7년 동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남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의 자금을 가지고는 다세대 주택 이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기에는 아파트를 먼저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빚을 내서 살려면은 대출 이자가 나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올라줘야 되는데, 이자 이상값은 올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 역삼역, 신사역, 이 강남입니다. 그러면 이 강남이면 서초구와 강남구, 이 강남 2구에서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대출 받아서 한다라면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데다가
규제도 좀 있고 해서 대출을 뭐 4, 5억 받아가지고 한다면 4억 받아도 좀 사기도 힘들 뿐더러 받는다면 이자의 부담으로 결국은 또 다시 기다렸다가 오를 때 그때 그 오르는 걸 구경도 못하고 팔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이 오른쪽을 좀 많이 생각할 텐데요. 오른쪽 보면 송파구, 강동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좀 공급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불안한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본다면 동작구 쪽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여의도와 영등포가 있는데 왜 오른쪽이 나름대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냐면요. 일단 20평대에서 24, 5평대 아파트 전용 면적으로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들이 나름대로 4억대 초반으로 있고요. 환경이 좀 앞으로 좀 우수해지면서 가격 상승 여력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이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없는 지역에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희소성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왜 희소성이 발생이 되느냐? 요거 여의도가 여의도의 이 이주 있죠. 이주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예상돼요. 앞으로 한 4, 5년 이내에. 그리고 또 혹시 방배동 아시죠? 네네. 예, 방배동 여기 한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 5천 세대 이상이 이주가 예상돼요. 보통 보면은요. 이주를 할 때 약 60%가 자기가 이주한 이 지역 내에서 약 한 4km 이내에서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의도도 역시 4km 이내 지역을 본다면은요. 여의도에는 보면은 공덕이나 여기 목동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역시 동작구도 가시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이주를 할 때 이쪽 서초구하고 강남구 쪽 비싸서 이주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라면 이쪽으로 동작구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주 수요가 있다라면 왜 가격이 오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청자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어떤 수요가 많아질까요? 일단 첫 번째 전세로 인한 임대 수요가 많아지겠죠. 네네. 근데 두 번째 보면은요, 이 사실은 구매를 한 실입주 구매 및 실입주 수요도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사업 시 인가가 나고 나서 이주를 하게 되면은요 대체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대체 주택의 경우에는 사가지고 1년만 거주하면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오를 지역을 선택을 해서 사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수요가 있을 때는 전세가 없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자님은 2호선을 좀 이용할 것 같고요. 부인께서 신사역이라면은 2호선 갈아타고 353호 갈아타고 출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찍어서 말한다 보면은 여기 봉천역, 서울대역,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있죠? 요 앞쪽으로 네. 보면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그 과거에 봉천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봉천동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시청자님은? 솔직히 좀 별로 안 좋죠?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보통 보면은 부자가 되려면은요 이미지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이미지를 네. 극복하는 부분은 과거에 보면 공덕동, 아현동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네. 달동네여서 이미지가 안 좋았죠. 학군도 없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10억, 12억, 13억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아파트가 되고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 이미지가 너무 좋은 데는 지금 너무 비싸요.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은 데에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곳으로 한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30평대 아파트가 6억대인데거든요. 그렇다면 왜 여기가 이미지가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이냐. 첫 번째는요. 여기가 이 이미지가 남부순환대로 요 하나만 가지고 강남을 접근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좌측 흑석동 뒤로도 4평대로. 그런데 지금 여기 내방역 이 앞쪽으로는 서리풀공원 여기 앞쪽 밑으로 보면 옛날에 정보사터널 지금은 서리풀터널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9년
여기 초에 2월에 개통 예정이에요. 지금 공사 거의 다 마무리 지금 꽃 심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개통되면 여기 이 동작구 일대에는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나중에 여기 이제 입주하게 되면은요, 내년부터 개통되면 버스를 타고 신사역 다녀도 돼요. 지하철 타고 막 굉장히 계단 많이 내려가가지고 공기도 막 탁한 데서 갈아타기 힘들잖아요. 오히려 버스를 타시는 분들, 버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버스 노선도 생기고 하면 더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4억대 초반 정도 가지고 신혼생활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매물들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전세 끼고 사셨다가 10월 달쯤 만기 되면 같이 이사 갈 수 있는 거 요거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들어주셨어요? 좀 방금청동이? 네네네. 그냥 안 되면은 믿으세요. 믿어도 될 만해요. 왜? 여기 보면 여의도 영등포 엄청 올랐죠? 그 다음에 강남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용산 일대 많이 올랐죠? 그렇다면 좀 아직도 싸고 덜 오른 얘들이 갭 매우기로 가격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서울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오를 만에 내가 5%? 한 7%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래도 강남권의 생활권이시고 또 자녀 키우기도 좋고 하니까 이쪽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네. 예, 한번 가보세요. 관악 푸르지오라든가 관악 현대, 뭐 동아 성현, 관악 드림 아파트들 좀 많이 있어요. 교육 환경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배우자분 되실 분하고 같이 주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민 상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들을 몇 곳 찝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상승력이 크고 또 이주 수요가 높은 이 봉천동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서울 지역번호 02-6638-397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주시면 또 대표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가리봉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네. 예, 네, 이쪽이 도시재생 사업이 된다라고 이제 확정이 났는데 네. 기존에는 재개발이 되는 게 이제 뭔가 무산이 되고 네. 전환이 됐는데 네.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에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지금 가리봉동 주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네. 가리봉동 107-43번지예요. 7-43번지요? 예예. 아, 현재 이 상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 여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재개발이 취소된 만큼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잘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리봉동 하면 그 우리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벌집촌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자리가 땅이 좋아요. 땅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땅은 아주 좋습니다. 네. 예. 네,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는요. 네. 저는 꼭 그래요. 첫 번째, 네. 이 지역 선택을 잘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을 한번 사면 네.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팔겠다라는 안 팔고 싶은 지역 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팔 때는 언제 팔아야 되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네, 언제 팔아야 되냐면 돈 떨어질 때, 생활비 네. 필요할 때, 정말 절실히 내가 필요할 때 그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바로 파는 네. 것도 안 좋아요. 대출이든 네. 전세든 이빨이 놓고 빼다 빼다가 네.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네. 정말 좋은 지역인데 예. 왜 지금 이걸 물어보고요? 돈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평가만 해드릴게요. 네. 지금 땅 대지 지분이 몇 평이에요? 대지 지분은 17평이에요. 17평? 네.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빌라예요? 그린생활시설 주택이에요. 근린생활시설 주택? 네. 예, 이거 옛날에 그 2007, 8년도 이럴 때 분미를 할 때 혹시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부모님 소유로 30년이 넘은 집입니다. 30년이 넘었어요? 예예예. 예, 예. 이제야 옆에 그 옆 동네 광명 아시죠? 광명. 네 알죠. 여기 이 가리봉도 이제 광명이죠. 빌까 같은데. 네. 꼭 지금 팔면은요 팔고 나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여기 내가 여기 몇 번지니 이거 말씀 안 드리겠고 월세는 얼마나 나와요? 월세는 지금 50만 원 정도고 전세 3천에 있어요. 전세 3천에 50만 원. 그러니까 네.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지하 1층, 지상 예. 1, 2층이에요. 지상 1, 2층. 그럼 지하는 세를 거의 놓고 있어요? 안 놓고 있어요? 놓고 있어요. 아, 그런데 세가 좀 적죠? 네, 적게 나왔을까. 예전부터 계시던 분이 그냥 적게 내고 계속 계신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제가 봐도 예. 여기 벌집촌 예. 많아가지고 네. 집 방 쪼개기 하고 뭐 하면 이거 2, 300원 나오는 동네예요. 네. 근데 막 목소리가 네.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그냥 아, 세입자분들 돈 벌으시라고 네. 좀 더 그렇게 좀 싸게 살으라고 하세요. 이 지역 자랑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에 인고 시간을 이제 막 겪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시에서나 구청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전포부를 했기 때문에 네. 예.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지만 예. 예. 부동산이라는 게 혹시 네 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집을 관리하거나 그러지 못해서 제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저는 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인수는 못 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30년을 보유하셨는데 첫 번째 네. 네. 여기는 일단 보유하셔라. 그리고 네. 두 번째 네. 여기가 지금 가장 문제가 상가들이 많아요. 시장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네. 그 보상 체계라든가 재건축 네. 또는 재개발 이후에 네. 대한 보상 체계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가 그 과거에 이제 서울시에 네. 저기 국토부하고 서울시랑 상의를 해가지고 종상향도 해가지고 네. 여기를 진짜 지으려고 했었어요. 한번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만한 투자처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랑한 게 이렇게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가 1. 그다음에 네. 여기가 여기 2. 네. 2 여기가 3. 여기가 네. 끼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디지털 오거리 요쪽 여기 성 프란시스코 장애 복지관 있는데 여기죠. 네, 맞습니다. 참 여기는 저는요.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이런 네. 데가 돈이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가산 디지털이나 광명 이런 데는 다 개발이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죠? 네. 이런 데가 더 돈이 되니까 그냥 보유하시고 네. 기왕 30년 기다렸으니까 네. 그냥 10년 더 기다린다 생각하고 네. 부모님이 그 더 좀 쓰셔야 할 돈이 있다고 하면 일부 네. 상속 받으시고 돈 용돈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 잘 되기만을 저도 기원하고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